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에 지금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교라고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동맥류는 말 그대로 류가 붙잖아요. 류는 보통 정상적인 혈관의 1.5배 정도로 혈관이 늘어난 거를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성인 남자 또는 여자의 이제 대동맥 크기가 직경이 한 20mm 정도인데 30mm 정도 이상 늘어난 것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. 대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다리로 가는 혈관 갈라지기 전까지 거기 전부 다 대동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이제 복부 대동맥류라고 하고 그 위쪽은 흉부 대동맥, 이제 상행 대동맥이나 하행 대동맥으로 나뉘고요. 원인은 혈관 안에는 그 압력이 있잖아요. 우리 보통 혈압이 뭐 130에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이제 부풀어서 그 부위가 늘어난 건데 그래서 퇴행성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. 말팔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원인들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제일 큰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게 혈관이 사실은 통증이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파열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거든요.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마르신 분들은 그런 거 자가 진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배에 손을 얹어서 박동성 혹이 있다 이러면은 진단을 낼 수가 있고 배가 아프거나 등이 엄청 아파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미 이제 파열됐거나 파열 직전인 경우 그럴 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했을 때도 사망률이 한 30에서 50%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. 또 요즘은 저희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보통 초음파나 조금 자세하게는 CT를 찍어보지 않습니까? 복부 대동맥류가 늘어나 있으면 검사에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권고하기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복부 대동맥류의 직경이 55mm 이상, 여자는 50mm 이상을 넘어섰을 때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갑자기 막 크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. 주기적으로 이제 크기를 재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사이즈가 얼마나 변했는지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치료가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수술적으로 동맥류를 절제를 해서 뒤집어진 Y자로 생긴 인조혈관을 치환을 하는 거죠. 절제된 대동맥류 부위에 그래서 피가 이렇게 잘 흐르게 하는 수술적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치료라기보다는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어난 부위에 천이 덧대져 있어서 그 안으로만 피가 흐르는 그런 스텐트를 삽입을 합니다. 그러면은 그 스텐트 안쪽으로만 피가 흘러서 늘어난 혈관 쪽으로는 압력이 전달되지 않겠죠. 그래서 스텐트 안쪽으로만 피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.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할 때 시술과 수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수술과 시술이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. 수술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한테 하고 시술은 기대염이 조금 남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권고를 해드리는데 언제든지 가능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환자분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의 대동맥센터에는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수술할 수 있는 분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동맥류를 절제했으니까 다시 거기에 생기지는 않은데 다른 부위에 다시 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될 수가 있는데 예방적으로 정상인 부분도 같이 절제를 하고 인조혈관을 삽입을 합니다. 시술은 스텐트가 뒤로 빠지거나 꺾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CT를 찍으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인위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고요. 다만 이제 악화되는 위험인자들을 피하면 진행을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과 같은 가장 큰 위험인자들을 꼭 피하시고
고혈압,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게 복부 대동맥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. 처음에 복부 대동맥류 진단 받으신 분들은 엄청 걱정하시고 오시거든요. 작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단을 받으시는데 그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되지 않는 거는 터질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크기 관찰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